안녕하세요, 잔나입니다. 오늘은 그동안 추가된 저의 빈티지 그린룸을 소개하도록 할게요. 그동안 저의 방에 무엇이 더 추가되었을까요? 이곳이 저희 메인 스팟입니다. 이 그린룸의 메인 스팟은요,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동안 액자가 많이 추가되었죠? 부채꽃 모양의 저 예쁜 액자도 들어오고, 볼록거울 저 화려한 액자도 들어오고, 저기 예쁘게 선물 받은 액자도 있고요. 위치도 살짝 바뀌었죠? 요 옆면에 있던 알폰스 무화 포스터도 이쪽으로 옮겨졌고요. 노란 여인의 예쁜 그림도 추가가 됐네요. 바닥에는 예쁜 빈티지 책들을 모아서 쌓아줬습니다. 요 맨델슨은 성수동인가요? 거기에 있는 케이크집에 패키징인데요. 케이크 먹고 예뻐서 이렇게 모아놔봤어요. 이 아이는 원래 그냥 집게로 사용하려고, 책 집게 사용하려고 샀는데 이렇게 벽에 자꾸 이런 자국이 나는 게 꼴보기 싫어서 걸어놨어요. 너무 예쁜 디테일이라 사지 않을 수 없었어요. 인스타에서 제가 좋아하는 샵에서 구매했습니다. 이번에 제일 저희 방의 무드를 바꿔줄 부채꼴 모양의 액자예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너무 예뻐요. 살짝 기울어졌나? 에휴, 모르겠다. 이 부채꽃 모양 액자가 있어서 여기 정말 풍성하게 예뻐진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독일에서 온 빈티지 액자예요. 언제였더라? 60년대에 만들어진 이탈리아 제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예쁘고, 이 아이 촛대 너무 예쁘죠? 이 촛대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디테일, 조개, 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. 누가 물어봤는데 이 가운데 초는 그냥 장식입니다. 안 써요. 저 위에도 1970년? 50년대 작가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렸던 그림 진짜 유화고요. 독일에서 온 이거는 빈티지 샵에서 구매했고요. 여기 뒤에는 사실은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게 있는데 너무 안 예뻐서 제가 이렇게 가려두고 있어요. 네. 이렇게 정말 알맞죠?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퀄리티가 좋아 보여서 샀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별로라서 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이거는 와인 홀더도 되면서 촛대도 되는 그런 보이던 특이한 형식의 촛대예요. 너무 예뻐 보여서 제가 직구로 구매했습니다. 또 이 귀한 오래돼 보이는 이 상자는 원래 꿀이 들어있던 상자라고 합니다. 엄마 집에 있던 거 제가 가져왔고요. 얘들은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한 느낌의 자석들. 이런 자석들을 좋아해서 잘 모으고 있어요. 이거는 커튼 집기고, 타로를 보는 걸 좋아해서 혼자 보는 타로. 그리고 티와 사탕을 놓아두는 것들. 맥도날드에서 받은 바비 시리즈. 요즘에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랑인데 디퓨저. 규장각 향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빈티지하고 묵묵하고 눅눅한 오래된 서점 냄새가 나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뭔지 모르지만 귀족 부인의 얼굴인데 전 초록색을 좋아하잖아요. 초록 배경이 예뻐 보여서 구매했습니다. 이번에 새로 추가된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란 여인인데요. 인스타에서 보고, 아니다.
서점에서 보고 그림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, 색도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고, 테두리는 이케아 제품이에요.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전시 도록 같은 데서 주는 엽서여서 그거를 액자에 넣어놨습니다. 이 부분도 저번에 있었던 거랑 비슷한데 좀 추가된 게 뭘까요? 없는데 저 클림트 그림일까요? 클림트 그림 추가되고 친구가 선물해준 자개 보석함, 그리고 옛날 초콜릿 들어있던 배기에 에그 모양 케이스고 좋아하는 딥피크 향수 있겠습니다. 조금씩 위치를 바꿔봤는데 더 조화롭죠? 이 아이가 진짜 예쁜 아이인데 이게 진짜 무거워요. 무거워서 벽에 어떻게 걸지 몰라가지고 옷이 너무 깊어도 깊잖아요 하면 요 정도나 박힐까요? 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맞나? 여기쯤에 이렇게 걸면 예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제가 모은 빈티지 제품들 어때요? 너무 재밌죠? 다른 사람들의 방을 구경하는 건 왜 이렇게 재미있을까요? 그 사람의 취향이 보여서?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여서? 어쨌든 쇼핑은 재밌는 것 같아요. 방 말고 다른 곳도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